안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편견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편견은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편견이 있고 부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 두 학생이 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학과 교수가 지나가다가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그것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다가 경찰 부른다. 경찰학과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2349에는 항상 경찰에 대한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다. 내과 교수가 지나가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너희들 그렇게 싸우다가는 내장 터진다. 내과 교수의 사고에는 이 내과에 대한 것밖에 없습니다. 심장학과 교수가 지나가다가 역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심장학과 교수가 하는 말이, 너희들 그렇게 무리하게 싸우다가는 심장에 물이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문 방송학과 교수가 지나가다가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너희들 그렇게 계속 싸우면 내일 아침 신문 방송에 나오게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상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의상학과 교수가 보다가 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러다가 그 신섬유 소재로 만든 그 옷 찢어진다. 똑같은 사문인데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학과 교수가 역시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네들 내가 싸우는 거 보니까 지금까지 27분 동안 싸웠다. 시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치대 교수가 이 모습을 지켜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다가는 이빨 빠진다.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 가정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영리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같은 몸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늘 이 아이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적도 좋지 않고 아이가 하는 행동이 늘 보면 불만스럽습니다. 부모 마음에 근심으로 와 있습니다. 아이는 몸이 늘 아프고 또 가정에는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항상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늘 그 아버지 어머니의 편견은 늘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입니다. 두렵고 이 아이들 때문에 평생을 근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그 눈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낳은 내 아이지만 아버지 어머니 혼자만의 편견일 수가 있고 혼자만의 오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저는 위대한 세 사람을 소개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내 가정의 자녀는 안녕하십니까? 과연 이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도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그 아이가 놀랍게도 반전의 인생이 되어서 세계가 깜짝 놀라는 이런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소개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계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을 낳은 아버지가 한결같이 이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너까지 것이 앞으로 무엇이 위대한 일을 하겠느냐, 안정에도 없었던 생각 밖의 사람,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 사람입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 된 그 이름이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지금은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 혈통은 어디서 이어졌습니까? 바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열두 아들이 오늘날 유대 민족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유대민족사는 야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게서 훗날에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레위라는 인류 역사의 초대 제사장 가문이 이 야곱 혈통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연 그 집안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40세에 중년의 나이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이때의 이 이삭 남편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남편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아이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셨는데 바로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가 태어나고 큰 자가 에서요 작은 자는 야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먼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이 에서가 두 번째 태어난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믿음 안에서는 태어난 순서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나중에 태웠다 낫다 할지라도 먼저 된 사람보다 앞서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장성을 했을 때 창세기 25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감하고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왕성한 남자다운 남자 대장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 무쌍합니다. 그리고 사냥하기를 대단히 즐겼습니다. 이 사람은 활동적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이 아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종용이란 말은 온순하고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였단 말은 이 사람은 활동적이지가 않습니다. 늘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마음은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서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태어나기 전에 구별해 놓으신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삭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직접 받았으면서도 이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에서를 좋아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한 거로 그를 사랑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지라. 같은 부모인데도 사랑하는 자녀가 다릅니다. 에서는 이삭이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삭 아버지가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인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왜 좋아했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한지라. 아버지 배 채워주니까 아버지한테 고기 갖다 주니까 아버지한테 무조건 갖다 주니까 좋아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어떻습니까? 아이 키울 때 조건 뭡니까? 계산적으로 키우고 있습니까? 이 아이 키워서 내가 나중에 덕을 봐야지,
이 아이 잘 키워놓으면 나한테 자리 줄 거야.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나중에 예수는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삭 아버지로부터 또 요구를 받습니다. 무슨 요구를 받냐면 이삭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마음껏 내게 내가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고기를 실컷 먹고 죽고 싶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랑했던 이유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늘 고기를 주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갖다 주니까 이 아이를 이 아들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훗날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노라. 이 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늘 육신의 고기 떠거리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눈만 뜨면 남의 생명 죽이로 돌아다니는 자입니다. 사냥합니다. 이 사람한테 걸리면 다 죽습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눈에 띄기만 하면 죽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전부 죽이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성도와 성도관계를 신앙을 떨어뜨리고 시험들게 만들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예수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예수를 편애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수를 늘 사랑했습니다. 목적은 자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사랑했달지라도 야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는 이 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용한 사람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아버지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야곱을 보는 것은 아버지 이삭 눈에는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아들이 온순하고 차분하고 겁이 많은 소심한 자라서 그리고 항상 집안에만 있기 원하는 저러한 아들이 앞으로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이 이삭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이 야곱에 대해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의 얍복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는 순간 이스라엘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되면서 열두 아들을 주셨고 이 사람이 훗날에 이 사람 몸을 통해서 전부가 위대한 수많은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 아이가 혹 이 아이는 앞으로 대단하게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로 해서 내가 모든 걸 투자해야지 하는데 반면에 같은 아이를 할지라도 내 자녀 중에 이 아이는 성별 상관없이 이 아이는 평범하게 살다가 아마 그렇게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러한 시각으로 보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별 볼 일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평소 기대했던 똑똑하고 영리하고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그 아이보다도 가장 무능하게 생각했고 내가 근심덩어리로 여겼던 이 아이가 놀라운 역사 속에 명문 가문을 만들어내는 이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혹스라의 아이가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때론 부족해도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이 아이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가나안 땅에 그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바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땅은 하나님 바라보라는 동서남북은 전부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절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렀던 그 땅에 들어갔더니 온통 사막입니다. 그래도 자신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푸른 숲이 있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75년 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왔더니 이곳은 완전한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사막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서 있는 그에게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손에게 주신다 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 사막, 그 바로 지하에 우리 세계에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으로 보이는 이 아이가 때로 나를 실망스럽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좌절해버립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통해서 위대하게 서실 것입니다. 반전의 인생으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라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눈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한 집안에 어머니가 4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4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명의 가정에 그 어머니 밑에서 설아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전부가 그 부인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당시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2번째가 자신의 친어머니가 낳은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친형제라고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친어머니가 가장 먼저 내 여인 가운데 먼저 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 형제는 난폭하고 잔인한 그 형제들, 장성한 어른이 다 된 그 형제들 밑에서 온갖 천둥꾸러기가 되어서 눈칫밥을 먹으면서 지내만 했습니다. 완전히 미운 오리같이 이 아이들은 늘 형제들에게 무서워서 불안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늘 형제들한테 미움을 싸고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던 자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꾼 꿈이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꾼 꿈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형들에게 가서 자신의 꿈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이 꿈 이야기를 하는 순간 형들이 더욱 성경 강조합니다. 더욱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예로 팔려가 있는 동기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갔을 때 저 꿈 꾸는 자가 오는 데다 우리 죽여버리자. 꿈 자랑했다가 이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자랑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은 꿈 이야기라도 하면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이 철없는 나이에 그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창세기 37장 10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가서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요셉을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늘 처근하게 여겼습니다. 일찍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없는 저 두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제가 곡식 단들이 나한테 절하는 꿈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했더니 의외로 아버지한테 호되게 야단을 맞게 됩니다. 이 사건이 창세기 37장 10절에 아버지가 꾸짖어 버립니다. 이 꾸짖다 말은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왜 야단을 칠까요?
아마 이때 야곱의 이 아버지의 심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나를 낳은 내 아들이지만 나는 네가 너무나 척은하고 불쌍하고 아이가 널 사랑스러워서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바라보는 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아들이 아니야. 너는 평범하게 양이나 치다가 일생을 마치는 아이지 무슨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며 곡식단들이 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요셉에게 야단을 치는 내용 가운데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너한테 엎드려 절한다는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부모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버지는 요셉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면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무시했던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요셉 때문에 온 가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 왔을 때 먹고 살 것이 없어요. 그대로 죽으면 죽어야 됩니다. 대가족이었습니다.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누가 있었냐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호화호식하며 그들은 온 가족이 풍성하게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노예로 팔아버렸던 사람, 그 형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했을 때에 요셉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라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가족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까지 내 자녀를 보면서 이 아이를 때로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입에서 담지 못할 욕까지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내뱉으면서 이 아이한테 속이 상해서 이 아이 마음에 심한 상처를 남기는 그러한 말을 던지는 때로는 매로 때리는 이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속상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답답한 마음을 이 아이한테 때로 매로 표현하게 되고 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은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야곱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한결같이 야곱이나 요셉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는 인정하지 않아도 형제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신 이유는 야곱과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훗날에 이 요셉은 저 이집트 역사에서 길이길이 남는 위대한 국무총리가 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왕이 된 것은 역사는 BC 101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게 되면 약 3000년의 사람입니다. 3000년 전의 사람 다윗을 지금 저 유대민족은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를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국기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올림픽 때나 아니면 국가 경축일 때 반드시 국가 행사가 있을 때는 국기를 개항할 때 다윗의 별을 개항합니다. 3000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는 유대민족사의 길이 남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을 존경하길래 한 나라의 국기를 다윗을 상징하는 별을 그려놓고 별을 바라보면서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경례를 하고 그리고 그들은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더 처절하게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부모와 형제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의 집안에는 다윗까지 포함해서 아버지 이세 밑에 여덟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막내입니다. 그에게는 형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워놓으시고 지켜보시니까 이 사울왕이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해버리고 나중에는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제거하시고 바로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시게 됩니다. 당시에 사무엘이라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세 집에 가서 내가 택한 사람이 있으니 그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단 이세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택한 자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종은 이때 하는 말이 만약에 사울왕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에 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말고 예배 자리를 그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세 집에 가기 전에 전가를 보냈을 것입니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에 다윗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아들들을 일곱 명을 다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명이 다 지나갈도록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적잖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세의 이 사람 다윗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비로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말재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분명히 사무엘이 그 집에 가기 전에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했는데 다윗을 제외시켰습니다. 막내 아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울 아들이 본인 자신의 집에 아들들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을 제외시킨 것은 자신이 난 아들이지만 다윗은 무시했습니다. 이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가 먼저 판단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견이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 이 아들을 왕으로 삼고 세우시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그 당시 모습을 생각하면서 노래시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그가 직접 지었던 시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면 따라하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나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려버렸습니다. 버렸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자식 취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배척시키는 아버지,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바라볼 때 우리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 형만 인정하고 아니면 내 동생만 인정하고 나는 인정하지 않아. 이러한 자녀가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를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내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9편 8절 말씀을 보면 이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 외인이 되었나이다. 내 형제에게 객이 되었다는 말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내 모친의 자녀란 말은 같은 어머니, 모친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형제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외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나그네 취급받고 나는 형제들에게 남남으로 취급받는 외인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집안의 부모도 인정하지 않고 형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다윗 같은 자손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 사실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합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가장 처절한 전쟁이, 아무도 감당하지 못했던 전쟁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 앞에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당시에 사울 왕이 단창에 명수를 알려져 있습니다. 짧은 창인데 이 창을 쓰는 명수였습니다.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역사 속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 나가면 창을 던져서 백발백중 명중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못 이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가 다 동원되어도 이 골리앗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할 때 사람들은 이 다윗을 볼 때 가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백전 노장들이, 용사들이 절비한데도 못 이기는데 저 양치는 어린 소년이 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할 때에 이 다윗이 나가겠다고 계속 고집을 피울 때에 사울왕이 내보냅니다. 그때에 이 사울왕이 입고 있던 왕의 군복을 벗어서, 투구를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입혔습니다. 왕이 옷을 입었던 것은 너무 거창스럽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본래 있던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소년이 이런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 다윗에게는 딱 한 가지, 내 부모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형제들은 나를 버려서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어린 소년 마음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돌멩이 하나를 들고 던졌는데 이 돌멩이가 골리앗 이마에 착중해버립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 내가 인정하지 않던 그 아이가 이런 놀라운 일을, 세상 어느 곳이든지 아이가 다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내가 가장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나중에 성장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더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두신 우리 모든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자녀에서 실망할 이유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하나님 택하신 가정이란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마리아 몸에서 이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은 가축우리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우리 주님이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분은 어디 오셨습니까? 가축우리, 짐승 가축 오물 냄새 나는 그곳에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이때 그 옆에는, 예수님 주변에는 마리아가 있었고 요셉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목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곳이 아니더라도, 초라한 곳이라도, 내가 상처받은 자리, 실패한 자리라도 주님은 내 가정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으나 그를 세상이 알지 못하였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곳만 곳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웅장한 모습으로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이분이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와 계신데도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여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진정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실패한 자리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가 아무리 힘들게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이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가 야곱 같은 자녀, 요셉 같은 자녀, 다윗 같은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업신여기고 그리고 희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보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가 무시하는 아이가 업신여기는 그 아이 속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아이를 무시할 때 곧 그 속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되었던 나중에 바울된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왔을 때 이 사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이 말이 곧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망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이를 볼 때 절망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대에 잔뜩 기대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장래에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말씀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요셉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나니 간절히 사랑의 뜨거움이 심어졌어 눈물일 때 십자가를 지어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이 나니 간절히 아리는 주여 내게 성리 주소서.
열과 성의 무성도 일을 올리며
너를 소망했으니 너 시작